야, 이거 제목부터다. 네, 진짜 좋아했습니다. 어.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 보여도 난 괜찮아. 나는 쓰러지 않아. 난 괜찮아. 이 사랑에 그대 사랑 같은 사랑 원하지 않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꿈꿔 같아도 난 괜찮아. 자꾸만 돌아보지 마.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대 넌 나의 전부일 거란 생각은 마.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 보여도 난 괜찮아. 난 쓰러지 않아. 난 괜찮아. 이 사랑에 그대 사랑 같은 사랑 원하지 않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꿈꿔 같아도 이런 걸 여지 않을 수 없다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헬로. 와. 정말 위로송 중에 최고일 거예요. 노래 제목부터가 난 괜찮아. 진짜 힘이 나요. 네. 도입부부터. 아, 정말요. 네. 진주하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하면 무조건 진주인데 그럼요. 난 괜찮아가 타이틀곡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거는 그 당시엔 테이프도 팔고 CD도 팔았던 세대라서 맞아요. CD를 구입한 사람들한테만 히든 트랙으로 하나 이렇게 보너스 아... 트랙으로 하는 걸로 하자. 맞아, 맞아. 어머, 이 명곡을 그랬는데 이제 매니저분이 아 이거 홍보 안 된다고 이걸로 가야 홍보한다 와...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 노래가 타이틀이 갑자기 됐어요. 매니저분이 누구셨을까요? 윤명선 선생님이라고 그 로코커 쓰셨던 윤명선 형이라고 어머나 네. 장윤정 누나 엄마 그리고 이승철 형 섭쪽하는 네. 그리고 슈퍼주니어 로코커 어머나 먼저 우와 명선 네. 형님이었어요? 네. 매니저도 하셨었고 맞아, 맞아. 가수도 하셨었죠. 아 역시 해안이 우와. 있으셨네. 네. 진짜 이 노래가 이제 번안곡이잖아요. 네. 편곡을 네. 강시혁 네. 형이면 네 그분이 하셨어요. 방시혁 형은 알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BTS 그 1,2집 제 1,2집 앨범 대부분 CEO 프로듀싱을 다 방시혁 사장님이 하셨습니다. 아 그럼 그때 당시 진짜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으셨네요. 네, 일단은 1호 가수이기도 했고 그래서 큰 애정을 가지고 엄청 많이 티칭을 했어요. 야, 뭐 박진영 형의 방시혁 형의 윤명선 형의 드림팀이었죠. 아, 이것도 누나 이것도 세대 차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아 그 당시 때 정말 이렇게 뭐 박진영, 방시혁, 윤명선 드림팀이었죠, 뭐 올스타였죠라고 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아 그야말로 어벤져스였죠. 아~ 어벤져스. 그럴 수 있네요. 어벤져스였죠. 근데 저도 드림팀이라고 하는데 수정 어벤져스였죠. 그 당시 때 얼마나 바빴을까요? 스케줄 이런 게. 일단 지방을 한번 내려가면 경상도권이다 그러면 경상도권 행사를 쭉 다 한번 다 찍어야 되니까 한 달 동안 이제. 거기에 숙소 하나 만들고 거기 그냥 거기에 주둔했었어요. 여, 배우들 영화 찍는 것처럼 네, 딱 스팟 정해놓고 나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경비가 더 크니까 그쵸, 아예 그 그냥 네. 도로도 안 네. 뚫려 있을 거고 그리고서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도로는 뚫려 있어. 그때 마차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닌데요. 경부고속도로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아예 경상도권은 그쪽에서 그냥 붙고 다시 서울 한번 올라왔다가 또 이제 호남권 가면 호남권 쭉 한번 돌고 이렇게 갔었죠. 그럼 1년에 네. 이제 집에서 머무시는 날이 어느 정도 됐어요? 뭐 한 3, 4달 정도는 집에 머물고 또 나머지는 또 이제 행사 가고 뭐 그런 생활이 계속 됐었죠. 박진영 형한테 발탁된 JYP 1호 가수 네. 1호 가수 맞잖아요. 네. 캐스팅 비와 너무 네. 궁금합니다. 우리 히트송 시청자분들도. 아 저는 어릴 때부터 활동을 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코러스를 하고 그랬는데 야. 어떤 분이 이제 좀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코러스를 초등학교 때 도와드렸는데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가수를 찾고 있다. 오. 그래갖고 아 그래요. 그래서 저를 끌고 간 곳이 김영석 작곡가 오빠의 사무실이었어요. 아, 보통은 이제 데리고 갔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끌고 갔어요. 이제 누님이 끌고 갔다는 표현이. 아니 갑자기 뭐 되게 007 작전처럼 데려갔거든요. 아 완전. 아, 누구 엄마가 이러면서. 김영석. 네. 아니, 김영석 형님 아니죠? 네. 네. 저 그래서 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거기에 박진영 오빠가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 세상에. 그랬더니 아 오디션 보러 왔나 봐요. 그래서 아 네 그랬더니 그럼 노래 한번 해봐요. 그래서 노래를 했죠. 그랬더니 아 그러면 내일 오시고 뭐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내일 와서 계약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갑자기 내일 녹음하고 만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전 뭐가 이렇게 되게 뭐가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피아노 앞에서 노래 몇 번 부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캐스팅이 됐어요. 요즘 근황을 네. 여쭤보고 싶어요. 어우, 요즘은 갑자기... 엄청 바쁘시다고. 그 정화예술대학교 실용음악학부에서. 네. 네. 어, 왜 학교 이름을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잘은 아, 원주 공고. 그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러면 진광, 진광. 아, 네. 저도 자랑스럽게. 정화예술대학교 실용음악학부에서 전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나. 그러면은. 네. 자 우리 미나. 아니 근데 미나를. 저는 불치병이에요 이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지 않아도 모두 네가 가져버려. 음치도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 네. 어, 음을 들었을 때 그걸 곧바로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음을 아예 감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장 심각한 사람은 어, 음감도 없고 박자 감각도 없는데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알긴 알아요. 어, 그러면 돼요. 우리 진주 선생님의 명예가 달린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일단 여기에 힘이 너무 많으신데 여기 힘을 맞아요. 승모근. 네, 여기가 자 여기에 힘을 빼시고 여기 과도하게 이렇게 빼시면 안 되고 자 여기 허리 있잖아요. 허리 힘을 주시고 우리가 보통 화장실 갈 때 이를 볼 때 네. 엉덩이에 힘을 많이 주잖아요. 똥. 네, 그죠? 네, 그때처럼 엉덩이 힘을 좀 주시고 발을 엉덩이에 힘을 네. 안으로 줘요, 바깥으로 줘요? 안으로 줘요, 그죠? 네. 아, 해볼까요? 아, 자, 시작. 아, 그렇죠. 여기서 배가 한 번 더 나와줘야 돼요. 시작. 아, 힘 더 줘야 돼요. 힘을 더 줘야 돼요. 시작. 아. 아까보다는 배에 힘이 더 가거든요. 여기랑 여기 힘 더 줘야 돼요. 누나 지금 너무 애쓰는 게 네. 보여요. 시작. 아~ 타임 타임 타임. 자, 여기 힘이 타임 선생님 네. 지금 한번 들어보고 안 되겠는데 해서 같이 선생님이랑 불러서 얘 목소리 안 들리게. 자, 그렇죠. 아니에요. 당황하셨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진짜로 할 수 있어. 왜냐면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야 교수 자리 위험하겠는데 싶은 거야. 이거 연장 가능하죠. 그러니까 미나가 노래 더 못할까? 우리 산하 PD가 노래 더 못할까? 파도처럼 꺼져간다. 에이 저기는 저랑 비교하면 안 되죠. 저기는 아예 옹알이잖아요. 근데 음치신 분들의 공통점 서로를 평가해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히트송 네. 질문이 있는데 네. 하루만 네. 난 괜찮아 활동 당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네.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학교 학창 시절이란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 거의 난 괜찮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시락도 먹을 수 있고 뭐 친구들하고 놀러도 갈 수 있던 시기를 그냥 곧 통째로 딱 3년이 없어진 것 같아서 전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서 한 3년 더 공부하고 20살 때 가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탑골이 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1020 세대들도 네. 진주, 네. 누나, 언니 네. 하고 있는 그런 신드롬이 누나, 일어나고 언니면 있는데 너무 좋죠. 네.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여러분들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 수도 있어요. 온라인 강의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노래처럼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난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